안녕하세요. 덱스프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장을 보고 왔는데 저번에 장을 보고 와서 그냥 얼마 정도 들었다 이렇게만 말씀드려가지고 오늘은 제가 이렇게 한번 쭉 펼쳐놓고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총세 군데 마트를 갔다 왔어요. 일단은 첫 번째 한국의 다이소라고 할수 있는 딸라라마를 갔다 왔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마켓을 갔다 왔고 그 다음에 그냥 큰 그로서리 마켓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 제가 쓴 금액이 25불 8, 26불, 6불이니까 32불에 한 75불 정도 쓴것 같아요. 75불 해가지고 한뭐 며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거. 아, 그리고 스타벅스 가가지고 제가 커피도 한잔 샀습니다. 커피. 아, 얼마 만에 마셔보는 이게 커피인지. 커피는 뭐 항상 매일 마시지만 스타벅스 커피는 정말 오랜만에 마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작은 타운에 살 때는 스타벅스를 절대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리자이나에 와서 제가 처음 갔던 카페가 스타벅스인데 스타벅스는 정말 맛있습니다. 저 간단하게 제가 캐나다 시골 물가를 조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제가 첫 번째로 딸라라마에 가서 오늘 샀던 게 이제 집에서 운동을 하려고 이 밴드를 샀거든요. 이 밴드는 2불인 것 같아요. 2불. 그 다음에 화장실에서 쓸수 있는 이거. 변기통에 집어넣는 거 1불에 샀고요. 그 다음에 딸라라마가 우리나라도 뭐 다이소 가면 좋지만, 딸라라마는 정말 이렇게 작은 과자 같은 게잘돼 있어요. 이거나 초코바 같은 것도 굉장히 저렴하고, 뭐 틱택이라던가. 제가 이걸 한번 먹어봤는데 맛있어서 하나 샀습니다. 이것도 1불이고요. 그 다음에, 휴지. 이게 제가 곽티슈를 다 써서 곽티슈도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4개를 샀고요. 4개를 산 금액은 5불 97센트. 거의 6불이니까 한국 돈으로 5천원 정도 하는 돈인 것 같아요. 중국 마트를 갔다 왔어요. 근데 진짜 이 파를 캐나다에서는 구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보통 이렇게 작은 쪽파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이제 요리를 하다 보니까 항상 한국 요리에는 이 대파가 들어가는데 대파를 일반 마트에서는 절대 구입하실 수 없고요. 중국 마트가 있는 곳은 아마 이 대파를 구입하실 수 있는데 대파 같은 경우는 3불. 그다음에 이제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버섯입니다. 팽이버섯을 이거는 1.4불이니까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금액인 것 같아요. 한국 마트에서도 보통 1,000원, 뭐 세일하면 500원 이렇게 하니까. 그다음에 사실 이거는 잘 좋아하진 않는데 그냥 한번 워낙 아침을 걸으면서 다니다 보니까 이거를 사봤어요. 단호박을 그냥 전자레인지에 돌리면은 찜 해가지고 먹을 수 있으니까 샀고, 그다음에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쌀을 또 혹시 몰라서 샀습니다. 쌀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6.8kg인데 금액은 19불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 마트에서도 한 4가지 샀고요. 25.83센트 나왔습니다. 잘 해가지고 당분간은 마트 안 가고 이제 충분히 집에서 잘 해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오늘 잘 샀다고 생각되는 게이 대파입니다. 그동안도 중국 마트를 제가 자주 갔었는데 왜이 대파를 본지는 못 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잘 해먹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일반 마트에 가서 나초에다가 이렇게 치즈를 뿌려 먹으려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나초인데 저는 사실 이렇게 너무 달거나 짜거나 이런 과자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의 캐나다 과자를 먹어봤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만족도가 높았던 나초고요. 거기에다가 치즈를 뿌려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서 구입을 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좀 비싸요. 이게 얼마였냐면, 잠시만요. 모르겠어요. 한 4불 정도, 4불이네요. 4불. 4불, 4,000원, 3,500원, 3,000원 정도 하는 거고 구입을 했고요. 그다음 치즈도 세일하는 걸 구입해서 제가 4불에 구입을 했고요. 제가 주스 중에서는 오렌지 주스랑 포도 주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캐나다에서는 생각보다 포도 주스를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렌지 주스랑 또 특별하게 한번 자몽 주스를 사봤어요. 그냥 요즘은 비타민C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기본적으로 구입을 했고, 각각 이건 4불씩입니다. 고추장찌개를 만들어 먹고 싶어서 제가 감자 쬐깐한 거를 하나 샀고요. 바나나. 저는 마트 가면 항상 사는 게 바나나. 아침마다 항상 먹기 때문에 바나나를 구입했고, 기본적으로 식빵도 3불. 그 다음에
또 제가 감자튀김을 사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도 두개 해가지고 세일을 해가지고 제가 구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구입한 것 중에서 또한 가지 제가 오렌지를 한 박스를 제가 구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렌지가 한 박스가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오렌지 한 박스를 구입했고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가족 아빠가 특히 과일을 항상 무슨 이런 시장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박스채로 엄청 많이 사왔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과일을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살았던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저도 자취할 때 이렇게 항상 과일을 자주 챙겨 먹었고 즐겨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오렌지. 오렌지 주스도 샀는데 오렌지도 샀네요. 그 다음에 이제 콜라도 세일을 하길래 하나 샀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한 75불? 거의 80불 안 되는 돈 해가지고 장을 보고 왔고요. 일반 마트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는데 특히 그 중국 마트에서는 제가 마스크를 지금 구할 수 없어서 저는 사지를 못했어요. 근데 약간 민망하다고 해야 되나? 중국 마트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안쓴 제가 괜히 그분들한테 미안했어요. 사실 한국에서는 아마 그럴 한국의 상황은 제가 잘 모르지만 아마도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은 왜 마스크도 안 쓰고 다녀? 이렇게 얘기를 할것 같은데 제가 약간 마스크를 안 쓰고 들어가서 굉장히 그분들한테 미안했고 다들 조심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어떤 거 먹고 사는지 캐나다 물가는 어떤지 한번 알려드렸는데요. 뭐 앞으로도 이렇게 소소한 컨텐츠를 좀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